지난 23일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동래구와 유관기관이 협력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지진으로 사진야구장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건물 내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설정하였고,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을 통해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를 숙달하고 현장 대응 및 수습, 복구 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제6회 부산도시농업 어울마당 행사가 지난 25일과 26일 온천천 인공폭포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에서는 동네 학촌과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 텃밭왕 도시농업 우수 체험수기 시상식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전시 및 체험을 통해 도시농업 분야 활동가와 단체,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